안녕하세요, 시드맵입니다. 아스텔랭크와 XB10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스마트폰에서 원래 이어폰 연결시켜서 이렇게 들을 겁니다. 또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쓴다거나 할 텐데요. 기존에 이미 좋은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중간에 블루투스 역할을 해주는 장치를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렇게 단자 연결시켜서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 유선 이어폰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 외형을 좀 살펴보면은 상단에는 4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블루투스 관련된 버튼과 재생과 일시정지, 그리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4개의 모양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익숙하게 누를 수 있도록, 익숙해지면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쪽 측면에는 전원을 켜는 스위치가 있고요. 한쪽으로 밀어서 전원을 켜는 스위치가 있고, 왼쪽으로 밀면은 잠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 켤 때는 밀어서 켜면은 왼쪽 부분에 빛이 들어오면서 전원 켜진 걸 알려주게 됩니다. 켜진 상태에서는 블루투스 버튼을 길게 눌러서 페어링 모드로 전환시킨 다음에 스마트폰 연결시키거나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한쪽 측면에는 헤드폰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단자와 그리고 밸런스들을 지원하는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곡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볼륨 조절하는 버튼은 위에 있고, 선곡하는 부분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뒤쪽에 끼우고 옷이나 아니면은 가방에 끼워서 사용할 때 버튼을 눌러서 쉽게 선곡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쪽 측면에는 마이크로 USB 단자가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참고로 충전을 하는 도중에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전화 켠 상태로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을 길게 눌러서 페어링 준비를 하고요.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XB10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결시키면은 등록이 됩니다. XB10은 기존과 다르게 aptX HD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aptX 코덱 같은 경우에는 16비트로 재생 가능한데요. 블루투스 장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무선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 중에 음원이 손실이 좀 어느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더 고음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코덱도 계속 개선이 되고, 그리고 좀더 많은 정보량을 한꺼번에 보내서 좀더 좋은 음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aptX H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루투스 코덱 중에서는 현존 스펙 중에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진 그런 코덱입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아스텔앵커원의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과 여러 가지 노하우가 접목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좀더 좋은 음질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24비트에 96kHz의 고음질을 음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마트폰에서도 음악은 들을 수 있죠. 근데 외부로 나가서 주변이 시끄러운 상태에서 음악을 듣는다 하면은 이것도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런데 물론 가장 좋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유선 이어폰을 연결시켜서 듣는 거겠죠. 그런데 선이 연결되어 있고 장치와 연결되어 있으면은 사용할 때 매우 번거롭습니다.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걸리거나 장애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XB10에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면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이거는 가방에 넣거나 스마트폰을 호주머니에 넣어놓고요. 이것만 들고 다니면서 귀에 끼면은 바로 블루투스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어폰이나 헤드폰 모두 다 연결시켜서 사용 가능하고요. 음질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유선으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것과 무선으로 이렇게 블루투스로 사용하는 것과 음질 차이는 느끼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좋은 코덱을 이용해서 듣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술력, 아스텔앵커의 기술력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음질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B10은 무게가 가볍습니다. 무게를 재보면 23g이 나오는데, 가볍기 때문에 휴대도 편리하게 할수 있고, 가방끈이나 아니면 옷에 바로 끼워서 가벼운 무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할 때 옷에 걸어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가방끈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방에 넣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걸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든지 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350mAh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5시간 정도가 됩니다. 음악을 듣고 있는 중에 전화가 오더라도 쉽게 바로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전화가 왔을 때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이것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음악 재생과 일시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 통화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어폰에 만약에 마이크가 없는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XB10에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XB10을 간단하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무게도 가볍고 디자인도 이쁘게 나와서 기존에 이어폰 좋은 거나 아니면 헤드폰이나 뭐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블루투스 장치를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해보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